네, 간밤 원자재와 미국 주식시장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제한된 낙폭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우리 양대 지수 올해 들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간 마음이 걸리는 대목은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을 낮춰나가고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또 그래도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 1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터리주가 또 1분기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조정권에 있다는 점도 함께 또 체크해 볼 만한 대목이 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3차 팬데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유럽 쪽에서 재봉쇄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밤 미국장과 또 유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전형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시장의 약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벌써 92.39까지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지금 92화까지 내려갔던 달러가 지금 최근에 3% 가까이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터키에 관련돼서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신흥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1.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 유입 자체가 미국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67달러 이상을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6%대 폭락을 하면서 57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유럽 경기 부분에 있어서 락다운의 재개가 일어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시장을 끌어내렸던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 플러스 엑스트라제니카 백신에 대한 뭐 테스트 결과 의구심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경기의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 흔들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경기 회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숫자는 전반적인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고 1.4분기 전반적인 숫자 자체가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 전후로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고 시장 흔들기가 계속적으로 지난 12월 달 실적 발표된 이후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결국 이걸 모두 잠재우려면 실적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어떤 변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큰 그림은 글로벌 경기는 회복한다. 따라서 기업 실적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월가의 자금들이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또 주식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연준 의장과 미국 재무장관의 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해서 주식과 또 여러 가격들은 좀 빠르게 올라갔던 측면들이 좀 조정되고 되돌림 과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런 진단들을 그동안 계속 해주셔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장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주나 반도체 장비 쪽의 움직임이 좋았고 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나스닥 자회사 재상장을 추진하는 W게임즈 같은 종목이 좋았습니다. 오늘장 좀 적극성을 띌 수 있을지 어제 우리 장이 좀 선조정 받은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세워주시죠. 네. 물론 지금 한국 시장이 선조정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은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확실하게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제대로 된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미중 공방 관련된 이슈, 결국 지금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위험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뭐 터키 신흥국 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변동성을 한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1조 가까이 주식을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1조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원화의 안정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의 안정이 좀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는 업종들의 펀드멘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수출 숫자라든지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판단하시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조정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주가를 많이 상승시켰던 지난 1월 초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후유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후유증이 다 사라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1.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